할 것인가를 찾아가지고 자기 네. 시간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. 네. 너무 애들한테만 좀 이렇게 적어가지 네. 말고 좀 멋도 내시고 인물도 좀. 근데 아까 솔루션 받는 동안 내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. 네. 네. 씨도 그걸 느끼셨죠? 네네. 네.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했었는데 네. 맞습니다. 네. 가면 갈수록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네. 그러니까 꿈 얘기 그 와인 한잔 하면서 귤님은 꿈이 뭐였어요?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얼굴이 꿈 얘기하니까 네. 그러니까 중년은 꿈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중년의 여성들 꿈 있습니다. 있죠. 네,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 하시나 아유, 어머니, 아버님 고맙습니다. 진짜 그렇게 되지만 그게 이제 아이들이 가버리면 혼자만의 시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안 되죠. 네, 너무 외로워져요. 네. 빈집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아까 이제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네.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버리면 네. 혼자 남으신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죠? 그럼 네.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? 그렇죠, 항상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네.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내 남편 같기도 하고 그렇죠. 뭐 의지가 됐을 텐데 네. 그 사라진 이후를 좀 생각해서 지금부터 뭔가를 좀 배우시는 것도 괜찮을 그럼, 것 같아요. 근데 좀 있으면 네. 갱년기도 올 나이거든요. 그럼 또 그 주부 우울증까지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네.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충분하게 내 시간을 활용하고 그냥 즐겁게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가야 해! 라고 아예 머리에 딱 넣고 나는 즐거워야 돼!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렇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